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총선. 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25일 남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태경이가 당하는 걸 안 보셨습니까? 본인은 절대 여러분들 예, 세세손손 잘 살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주구장창한 겁니다. 선거 부정 없다고. 그러나 4년이 지난 다음에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 덮는 사람들 예,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게 될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완전히 선거 부정 문제가 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어느 놈이 부정했는지만 이런 빼고는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시죠. 여기에 서울 중성동갑을 분석했으니까 이번 서울 중성동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서울 중동갑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사전투표를 7.07% 뻥튀기 해야 되고 13,000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B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사전투표를 10.61% 뻥튀기 하고 유령 사전투표에서 19,50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표 집었는데 누가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만표 집어넣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막강한 나경원 씨도 만표 집어넣으면 지지 않습니까? 13,000표 정도 집어넣으니까 그냥 그냥 신의 여러분들 그냥 판사 출신의 이수진 장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만표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4.15 수준으로 이런 조작하게 되면은 13,000표 집어넣을 수 있고 예? 강서복을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19,500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망치입니다. 총선 전망. 서울 중구 성동갑. 어차피 뭐 하태경 씨가 여러분 나오더라도 당선되기 힘든 겁니다. 여기 분석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씌워가지고 방법은 4.15 총선을 정상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했을 때 몇 표가 여러분들 넣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4.15 수준 정도로 조작값 25%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이 보시게 되면 13,00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 13,000표가 관내 3,098표 관내 9,902표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13,000표를 집어넣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13,000표를 집어넣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000표를 집어넣으면 대부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강북에서 용산구의 권영세 후보만 그 당시 한 200표 정도가 차이로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전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4. 4를 집어넣으면 세 장당 한 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7.07%로. 실제 사전투표는 21.57%인데 사전투표장 오신 분은 발표를 28.64% 하는 겁니다. 7.07%를 뻥튀기 하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는 표가 13,000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예.
정상은 여러분들 이런데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45%를 58%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후보는 달라지죠. 후보는 달라지는데 그냥 2020년도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인데 가짜를 이렇게 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예상치 발표. 이렇게 이름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정상은 마이너스 1%인데 차이값을 마이너스 12 플러스 14%를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2 마이너스 14%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 선거를 다 만들어왔듯이 꼭 그 방법대로 4.15 총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러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을 조작하게 되면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으면 훨씬 더 커집니다. 19,50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19,500표를.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으면.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을 집어넣으면은 두 장당 한 장 추가 조작값 기준으로 33%.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21.57%인데 발표 사전투표율 32.18%를 만들고 그냥 사전투표율 부풀릴 10.61%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오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발표해버리면 됩니다. 원하는 것만큼 발표해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10.61%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10.61% 조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정상은 마이너스 1%인데, 더블당 플러스 17,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8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결과가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중구 성동갑에 세 장당 한 장 투입하게 되면 13,000표를 그냥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줄 수 있고 그다음 뭐죠? 두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에 19,500표를 집어넣어주고 만 표 집어넣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이런 경기에서 대패하는 겁니다. 인천은 포함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런 데 대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4.15 총선에 대패를 한 거고 4월 10일 총선에서도 이렇게 제가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이 분석은 그냥 숫자를 가지고 너무나 쿨하게 이름 내다본 겁니다. 감정이입 없이 조작값 33%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10.61%를 뻥튀기 할 수 있고 그럼 19,500표를 투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이값을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박성준한테 여러분들 표를 듬뿍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가방끈이 조금 젊은 날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방끈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님,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부분에 도움, 장영우 대표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작의 사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이름 조작의 사후 결과입니다. 이름 보시는 것은 좌우대칭의 차이값 그래프가 더블당은 큰 값이 플러스 미래통합당 큰 값에 마이너스 나오는 이것은
사후 결과고 그럼 사전에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몇 장당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표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5,000표 집어넣어도 이러면 대부분 다 패배할 겁니다. 이거를 다 이제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막판에 이제 정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53석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